태연이는 EA 20호에서는 뭐 배웠어요? 아, 참, FA 2호, 미안. FA 2호에서는 뭐 배웠어요? 응? 뭐야? 이거 E지? 어쩐지 이상하다. FA 2호에서 뭐 배웠어요? 뭐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오케이. 무엇이 보이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표현 방법도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요거로 또 어떻게 하면 된다?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두입니까? 더즈입니까? 두. 두가 들어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가 보이니? What do you see? 그 다음에 in the living room의 뜻은 뭐예요? 거실. 거실에서.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렇죠. 어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한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 표시하는 이유 알죠? 오케이. 그래서 뭐가 보이는지 물었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은 다 무슨 시들이에요? 그렇죠. 이름씨들이죠. 됐습니까? 영어의 이름씨를 문장에서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우리말과 달리 셀 수 있냐 없냐를 잘 따져야 되고요. 셀 수 있는데 여럿일 때의 규칙과 셀 수 있는데 한 개일 때 어떤 규칙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표현은 뭐다?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냐?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물어보래요. 뭐 너무 간단하네요. 얘는 뭐다? What? 그렇죠. 똑같이 what을 do you는 see 하니 어디서? In the bathroom spelling? B-A-T-H-R-O-M. 그렇죠. 스펠링 아주 많이 향상됐군요. 오케이. 똑같이 in the bathroom 이런 뜻이니까 어디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뭐가 보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씨겠죠. 뭐가 뭐, 거울이 보인다, 뭐, 변기가 보인다, 뭐, 이런 것들. 베스터비 보인다. 욕조가 뭐였더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요쪽에 앉아야 돼.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왜 이쪽에 앉으라 그럴까? 서영이처럼 목소리 작은 사람들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일단 그 다음 표현이 이겁니다. 나는 소파, 탁자, 그리고 텔레비전이 보인다. 그래서 누가다? I see. What? A. 그렇죠.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거실에 소파가 몇 개 있어? 한 개가 있죠. 탁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가 있고 TV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얘들 이름씨인데 셀 수 있고 한 개이기 때문에 이런 거 붙여놨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가 아니고 언이 붙을 때도 있는데요. 어떨 때 언이 붙나요? 모음 소리 나는 이름씨 앞에는 언이 붙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apple, 사과죠? 사과 셀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에 소리는 모음이죠. 그래서 사과 하나는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An apple.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영어의 모음 소리를 알려드리면 아, 에, 이, 오, 우, 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소리 취급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은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이응 있죠. 그렇죠? 이렇게 써도 아고 이렇게 써도 아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이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 두 소리는 이 이응하고 이 은은 영어에는 소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리로 생각해요. 차이점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표현. 알았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인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Okay.
그렇죠.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윈도우 셀 수 있고 한 개, 침대 셀 수 있고 한 개, 옷장 셀 수 있고 한 개라서 전부 다 그게 붙어 있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 I got see 한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a window, a bed, and a closet 어떻게 쓰죠? C-L-O-S-E-T.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윈도우 할 때 소리가 위 소리 나죠? 위 소리.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이 위가 모음이지만 영어에서는 뭐 워, 위, 와, 왜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요, 유, 여, 야 얘들은 우리는 모음인데 영어는 모음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on window를 하지 않은 거야. 그냥 a window야. 우리는 위가 모음 소리지만 영어에선 모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on window가 아니고 a window 하는 겁니다.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이거 전부 다 어디에서 볼만한 겁니까? In the 인더 베드룸이겠죠. 침실에 창문, 침실에 침대, 침실에 옷장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in the 베드룸이 생겼겠죠. 그렇습니까? In the bedroom. 침실에서 이런 게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이제 좀 다른 겁니다. 뭐가 있다 표현인데 벽에 거울이 있다.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 그렇죠. 한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단어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그랬죠. 얘가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비동사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한 개가 있다 그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되고 There is a mirror. 그렇죠. Mirror 어떻게 쓴다? M-I-R-O-R.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벽 위에 on the wall. 자, 여기에 is가 있는 이유. 예, 안만 길어봤자? 네. 그렇죠. 그러면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고 there 뒤에 비동사 표현이랍니다. 이걸 보고. there 뒤에 비동사가 오면 있다라는 표현인데, 만약에 한 개가 있다고 할 땐 뭐라고 하지만, There is 라고 하지만 여러 개가 있다 라고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암만 길어봤자 여러 개는 day로 바꿔 쓸 수 있죠.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they are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울이 여러 개 있으면 거울이 두 개 있으면 되어라 two mirror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읽었으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 개가 안만 길어봤자 이건 뭐예요? 그것들 데이죠. 데이 그것들. 그러니까 데이 이즈입니까? 데이 압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가 있다 표현은 there 플러스 비동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있다 그러냐. 책이 있대요. 책이 한 권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이 한 권이 있다. There is a book. 어디에? On the desk. 그렇죠. on the desk. 됐습니까? 계속해서 한 개가 있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there are 하면 안 되고 there is a bo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변기가 있대요. 변기. 변기는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세면대 옆에 있네요. 변기가 있습니다.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그렇죠. 됐습니까? beside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옆에 주어. 됐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변기가 두 개 있으면 어떨까? 되게 이상할 것 같아. 변기 두 개 갖다 놓고 두 개 한꺼번에 쓸 일이 있나? 화장실에 변기가 두 개 있어. 두 개 한꺼번에 쓸 일이 있나요?
없죠. 변기는 한 개가 있는 게 정상이고. 우리 집에 변기 두 개예요. 그거는 화장실이 두 개라서 그렇겠지? 어? 화장실 한 개에 변기가 두 개 있냐? 그 정말 웃기겠다.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다? 사이드도 데스크가 되겠죠. 오케이,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있는 이제 본격적인 문장 학습할 거예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